수원으로 갑니다. 오늘은 그 폴코디오의 레전드 800, 900 그리고 SBS의 PB4000을 설치하러 갑니다. 지금 그 제품들이 박스가 워낙 커서 봉고차 하나에 다 안 실려서 지금 회사 그 레이 차량에 PB4000을 싣고 두 대가 지금 수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설치는 뭐 만족스러우셨어요? 예, 예.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폴코디오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? 제가 왜냐면 하이파이 개념보다 AV 음악 듣고 있잖아요.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. 네네네.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 이게 있잖아. 그죠? 또. 네네네. 지금 그 뭡니까? 제가 딱 의미 가격도 괜찮고 또 가성도, 예, 가성도 좋고 아, 네네, 그쵸, 또 그쵸. 스피커 응수 사람이 좀 마음을 울리는 것 좀 있어요. 있잖아. 그거 보니까 좀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서 그래갖고 있잖아. 가장 큰 계획이 그거예요. 그냥 뭐 하이파이 개념이 아니고 집에서 그냥 음악 듣고 영화 보는데 네. 진짜 최고인 제품인 것 같아요. 아, 그럼 지난번 우리 600을 먼저 사면 안 되겠잖아. 그죠?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. 아까 기존에 앰플 워낙 3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다 낡아갖고 있잖아. 네. 아, 대체품이 가장 좋다 생각 들어가지고. 그래서 있잖아. 그죠? 우퍼에 선택이 된 겁니다. 아, 혹시 우퍼는 저 PB4000을 이렇게 일부러 선택을 하신 거예요? 예, 네, 하도 또 음악을 좀 서치를 해보니까 있잖아. 그죠? 음악은 역시 저으로 들어야 한다. 저는 그동안 이게 옛날 지금 디지털 아니고 옛날 흔히 말하는 그 뭡니까? 구형 앰프다 보니까 아예 우퍼 자체는 코드도 까지 적용을 안 해보다 안 되잖아. 그죠? 옛날 게 아날로그 앰프다 보면서 이번에 바꾸면서 아 뭔가 사람들이 정말 저음이 한번 들어보면 진짜 감동적이다. 그래서 한번 저음을 한번 들어본 자식을 갖고 있잖아. 그래서 막 아, 바꾼 김에 저기 아까 좀 말하면 여기 폴크가 가성비 좋다 보니까 또 한번 해보자 싶어갖고 있잖아. 다른 거 아까 저음을 저 또 진짜 사람은 감동적인지 있잖아. 그 저음 때문에 이게 진짜 너무 크다. 아니 근데 예, 또 근데 좀 커 보일 수 있으신 한데 예, 이게 좀 꼭 그 저걸 크게 안 틀어도 용량이 큰 걸로 적게 틀어도 소리가 다르거든요. 아, 그래. 네.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은 큰 걸 하신 거는 잘하신 거긴 해요. 네. 아, 소리가 틀려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저는 뒤에 저는 끄는 게 아예 안 있습니다. 이런 들어서 끄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네네. 저는 솔직히 저 우퍼 따로 있으니까요. 아, 예. 거기서 꺼주시면 되고요. 볼륨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아, 이번 분 가능한가요? 네네. 네네. 조절하셔서 아, 쓰시면 돼요. 안 못 쓸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낮에 지정시간이 12시에서 4시까지 아. 대낮 시간에 지정시간만 공지를 하고 쓰셔야겠네요. 맞아요. 그죠? 아까 들어오지 장난 아니다 보니까요.
있네요. 아 진짜. 아, 아 진짜 기동을 영화제 이런 것 같아요. 네. 그때 오빠가 네. 진짜 그죠. 네. 네. 그런 역할 한다는 것 가장 네. 느낀 것 같아요. 진짜. 네. 저 같아도 이렇게 돼 있으면 극장 안 갈 것 같아요. 아, 네. 아 그래서 저 엘베 타이스 한 게 있잖아요. 저 센터 스피커도 벌써 한 거고 있잖아요. 네. 저것도 벌써 한 거고. 네. 아, 다 그냥 네. 좋은 명기들로만 잘 갖춰주셔가지고. 네. 했더니 오늘 저도 안 그래서 하면서 참 막 대만족입니다. 그때 약간 가성비도 좋고 가성비가 더 좋네요.